누군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그거 한번 들어봤어. 나 그거 알아. 는 모르는 거죠. 사실 한 번쯤 들어본 거지. 아, 그렇구나.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알고 있는 약간 얕은 지식이지 아닐까. 그렇죠, 네. 네. 그 안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 네. 그렇죠.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냥 말 그대로 그게 들어본 적이 있다 정도인 거죠. 네. 그게 언제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듣냐면 제가 수업할 때예요. 화상 아. 수업을 딱할 때, 자,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저 이거 알아요. 그건 들어본 거죠. 그렇죠. 그건 들어봤던 거죠. 그렇죠. 네, 아는 게 아니라. 수업할 때 알아요를 남발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아이고, 저거 알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말이, 그럼 설명해 봐. 그렇죠. 그거죠. 네. 설명하지 못하면 아무 네, 소용이 그렇죠.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때그막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막 이럴 때뭐 이렇게 친구들이 물어볼 때 그걸 알려주면서 내가 쟤들은 몰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맞아요.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막 알려주려고 하다 보면 야 이게 이건데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러지? 되지? 뭐 이제 스스로 맞아. 그래서 내 부족한 점을 누굴 알려주다가 찾아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 그 공부가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굴 가르쳐 보는 거라고 맞아요. 설명해 하잖아요. 보는 네.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부분이 취약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남을 이해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게 제대로 확실히 알고 있나라는 게 궁금하실 때 누구 데려다 앉혀놓고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렇죠. 전혀 부족함 없이 막힘 없이 술술술술 강의가 된다면 되게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거고요. 거기다가 심지어 가르친 사람이 이해하고 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게 됐다면 정말 완벽하게 아시는 제대로, 거죠. 네, 완벽하게 알고 계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레슨 하실 때, 안다는 말 남발하셔서 레슨 받으실 때, 네, 계속해서, 명음 씨가 설명해 보라고, 네, 아마 일침을 가할 겁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라그 시리즈 가고 있습니다. T100ASCE 아이보리 모델인데요. 55만 8천원 가격 동일하네요. 색깔이 이쁘죠? 네. 이게 아주 특이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Made in China의 103cm 전장을 가지고 있는데, 쉐입이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슬림 바디입니다. 근데 슬림이 익스트림 슬림이에요. 익스트림 슬림. 예, 장난 아니죠? 뭐, 없어요. 이런 어쿠스틱 기타, 할로 바디입니다, 할로 이거는 바디. 그죠. 그냥 우리 할로우 바디 일렉 기타 볼 때, 그때 보던 바디 두께지. 이게 지금 그렇죠. 보면은 한 7cm 나올까? 6cm, 7cm 정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가 보통 어쿠스틱 기타가 두께가 오디토리움이라고 해도 콘서트 바디나 작아도 100이 넘어요. 맞아요. 딱 100에서 한105 사이즈 정도 나오고, 드레드넛이나 점보 같은 경우에 115에서 120 정도까지 맞아요. 나온단 말이죠. 웬만한 미니 기타가 아니고서야 100을 안 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100안 넘을 것 같은데. 이 두께요? 70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저기가 70대가 나오거든요. 그 할로우 바디 기타들이, 일렉 기타들이. 근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주 얇습니다. 솔리드 웨스턴 레드 시더 탑이 올라가 있는데 좀 시드. 하얗게 칠해 놔서 사실 목재를 뭐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바디 아프리칸 샤펠레 사용하고 있고요. 4개 트로피칼 카야. 카야는 계속해 쓰고 있네요. 네. 카야가 정체성이 되는 그런 목재예요. 인도네시안 로즈우드 지판에 네, 다이캐스트 머신 헤드 43mm 컴펜세이티드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 20프렛 650mm 스케일 길이 섀도우 스튜디오 라그 플러스 나노 플렉스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눈을 확 잡아 끌기 때문에 예전에 2010년도쯤 전후해 가지고 이제 그 어쿠스틱 붐이 딱 불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슈스케도 막 처음 네. 나오고 기타를 들고 오디션 보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면서 그때 확 부모이 됐을 때가 있죠. 그때 당시에 여자 처음 기타 배우는 여성분들이 이 하얀색 기타를 그렇게 맞아. 많이 찾았어요. 하얀색이랑 핑크색. 네, 그렇죠. 하얀색, 핑크색. 근데 이제 저는 뭐 굳이 색깔이 있는 거 사고 싶으면 그래도 좀덜 질리는 게 흰색이다라고 해서 흰색을 많이 추천을 해줬었는데요. 그때는 2, 30만 원대 그런 브랜드들에서 흰색 기타들을 그 층을 겨냥해가지고 맞아요. 많이 많이 모델을 있으셨죠? 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특히
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급하게 붐업이 된 데다가 그 흰색 기타의 수요는 정말 그때 잠깐 꽂혔던 여성분들이 빠져나가면서 급격하게 수요가 빠져서요. 지금 거의 다 단종되고 뭐 볼 수가 없는 기타 매장에 뭐 흰색 기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오랜만에 되게 좀 아이보리 네 괜찮아 보이는 그런 흰색 기타를 보게 됐습니다. 네, 시청 검사 해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과연 내리막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 네, 역시 70대네요. 78입니다. 78. 네. 78 넥 두께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도 77이요. 78, 77. 거의 뭐. 이 상당히 가볍네.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바디가 얇다라는 게 영향을 좀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요. 이는 보이는 거에 속으면 안 되는데. 어? 어. 네, 무게 몇 대면? 헐! 바꿔볼까요? 먼저 바꾸시겠어요? 잠깐만요. 나도 그러면 세상에 야 타점이 비슷해. 어 비슷해 지금. 오케이 바꾸겠습니다. 저도 바꿀게요. 그래요? 아니 저는 내릴게요. 내려갔다. 이걸로 바꿨어요. 아 저 올라갈 생각이요. 아 올라갈 생각이었어요? 네. 그럼 그냥 저 그냥 이렇게 할게요. 2로 그냥 가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2.00으로 퍼펙트 나오면 진짜 억울하겠다. 예! 참네. 내렸습니다. 참네. 2대 2.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1.96. 아, 나 진짜. 아,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지금 맞아서 0점을 맞아서. 제대로 잡았어요, 어. 작게는. 0점 몇을 사실. 이야 처구니가 없네. 나이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기쁘다. 네. 오. 와 귀여워 소리. 소리 귀엽다. 아 소리 귀여워. 이거 생각나요. 아 네. 오 밸런스 되게 좋다. 어 네. 밝고 되게 네, 너무 기분 좋은 사운드가 납니다. 되게 샤바샤바하다. 진짜 화사해요. 좋네. 아 이게 좋아요. 좋네요. 정말 오늘 날씨 같은 그런 기타예요. 네. 이러네요. 아 정말 샤방샤방하고 좋습니다. 좋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귀여워. 어 이게 귀엽지? 어 귀엽다. 네, 진짜 귀여워요. 귀엽다. 진짜 귀여워. 자, 핑거 들어보셨고요.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언행일치가 되는 앰프 사운드가 나올 것인지. 오, 좋아. 아, 앰프 활용도가 아주 높겠는데요. 오, 너무 좋다. 너무 적절해.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셀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죠? 이거 톤 셀렉이거든요.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총 다섯 가지인데. 1번 로터리로 돼 있네요. 네. 스위치가. 오. 일렉 기타 브릿지 픽업 소리 같습니다. 2번. 줌이가 많죠. 어, 네. 3번. 이게 우리 처음에 들으셨던 네. 거. 4번 미들하이가 아주 많은 미들하이 확 올라갔죠. 네. 5번 이거는 뭐 전화기 소리. 네, 전화기 소리. 3번이 제일 좋아요. 네, 다른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네, 3번만 네. 사운드네요. 가운데다 맞춰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게 기타 사운드가 워낙에 기름기가 쫙 빠지고 이 샤방함이 남아있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되게 고급 일렉 기타, 뭐 뮤직맨의 막 최상위 모델이라든가 그런 모델에 장착되어 있는 피에조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맞아요. 될 만큼.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기 정체성 확실하고 사운드 잘 나오니까 좋네요. 네, 좋네요. 이거는 재밌다. 뭐 확실히 이렇게 풍성한 어떤 어쿠스틱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메인 기타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 성향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이거를 그냥 그렇게 쓰려고 가져가신다면 예쁘고 샤방샤방한 느낌으로 쓰려고 가져가신다면은 너무 그냥 되게 기분 좋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 보컬 락 하는 분들이죠. 네. 올라가고 때리면서 네. 치면서 하는 거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약간 뭐. 지하 씨하고 잘 어울려요. 네, 지하 씨. 그죠. 네, 지하 씨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 뭐 네 그런 노래 부르시는 보컬 여자 보컬 여러분들이 쓰시기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기타네요. 좋네요.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Beyond the Stars. 네, Beyond the Stars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참 이거야말로 정말 독특한 개성이 있는 그렇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전혀. 좋아요. 네. 사운드를 확실히 이해하시고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네.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네, 그런 기타입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지아 씨를 위한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지아 씨를 위한 기타. 저는 이제 뭐랄까 이 느낌이 참 근데 그 어떤 질깃한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되게 가볍고 라이트한 그런 느낌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러면서 락의 그런 특색 있는 소리도 어느 정도 녹아있고 네. 저는 프랑스 중국집 꽃빵 이렇게 꽃빵! 네. 꽃빵 네. 귀엽네. 네. 지금 카스테라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바게트 나오고요. 네. 그렇죠. 꽃빵까지 나왔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네, 점수 몇 대 몇? 네, 요 정도 안정적인 가성비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취향을 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60만 원대 후반으로 갑니다. 네. 여기서 잘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어떤 느낌일지 기대 반, 걱정 반. 왜냐면 지금 70하고 100하고는 그 두 개 사이에서
전혀 어떤 사운드적인 그런 연관성을 찾아보기가 그런 거 같아요. 네, 쉽지 않았었는데 또 넘어가면서 200이거든요 이번에는. 그렇죠. 또 동떨어진 또 새로운 그런 뭐 시리즈를 보게 될지 아니면은 이 라그의 이 락잉한 사운드 일맥상통한 그런 점을 찾을 수 있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200 모델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